에러 핸들링입니다. 에러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unrecoverable error 그리고 recoverable error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뭐 recoverable 한 것과 unrecoverable 한 것의 차이점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패닉이에요. 원래 모든 에러는 이거는 unrecoverable error입니다. 에러인데 이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recoverable 하게끔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환하는 거예요. convert to. convert to. 모든 에러는 첫째, 기본적으로 unrecoverable 에러이지만 약간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테크닉을 써서 이것을 recoverable 하게 바꿀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기 9.1 unrecoverable error with panic 해서 패닉 자체가 unrecoverable 한 에러예요. 그러니까 에러 자체 에러 equal 패닉으로 연결됩니다. 패닉인데 이 패닉 자체는 unrecoverable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recoverable 하게 바꿀 수 있는지 하는 거죠. How to convert panic입니다. to recoverable error 바꿀 수 있느냐 요거예요. 요게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일단 unrecoverable 한 에러가 무엇인지 그 예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예제 패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패닉이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패닉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패닉을 만든 겁니다. thread main panic and crash and burn 등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lost backtrace 등등 나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중급 3년차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패닉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 when 패닉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니까 힌트 줄까요? when a panic arises is from logical이라고 그럴까요? logical error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logical error 혹은 또 모순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순 어딘가 모순이 발생할 때 패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이런 예입니다. 지금 벡터에서 엘리먼트 수는 0, 1, 2까지만 인덱스가 있어요. 그런데 99번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99번이 아니라 뭐 9번을 찾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0, 1, 2가 아니면 이때 패닉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논리적 모순이 있으면 언제든지 코드에 어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면 있으면 패닉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리커버러블하게 그러니까 패닉을 그냥 마구 패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적으로 제시할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구된 것이 이 리절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타입이 리절트예요. 자, 리절트는 이렇게 OK와 에러 있는데 잘 보시면은 T와 E의 제네릭이에요. 우리 T가 OK의 T 속에 들어가고 E가 에러의 E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패닉이 발생했을 때는 에러를 던진다는 거죠. 에러를 던졌을 때 그 에러를 캐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트라이 캐치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게 리절트 타입이고 실제 얘가 쓰이는 걸 볼까요? 쓰이는 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일 오픈 해서 헬로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내가 오픈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이 있느냐니까 이 파일 오픈이 리턴하는 타입은 요런 리절트 타입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U32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패닉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정리할 이걸 패닉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쓰는 것이 매치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매치입니다. 그래서 파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F가 들어왔을 때 타입은 지정하지 않았어요. 얘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F를 찾아보자는 거죠. F가 뭔지. 얘는 오픈 자체가 리턴하는 것이 보다시피 IO 리절트 돼 있어요. IO 리절트. 리턴하는 것은 IO 리절트. 그다음에 리절트는 파일. 파일 타입. 그리고 T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T equal 파일. 파일이죠. 그래서 이제 파일
만약 OK가 리턴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 파일로 담아서 얘를 F에 담고 그렇지 않으면은 패닉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지금 돌리게 되면은 패닉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이 그냥 패닉이 되었습니다. 이 파일이 없으니까 헬로 텍스트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보시면 여기에 kind에서 not found라는 kind가 있고 메시지에서 no such file or directory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OK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대로 두고 해볼까요? 이거 패닉으로 하지 말고 프린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프린트 라인 하고 다음에 에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이 매치의 이 베리언트 브랜치들이 서로 리턴되는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파일 타입이고 FA라는 것이 FA 타입을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얘가 리턴될 수도 있고 얘가 리턴될 수도 있는데 얘 어떤 경우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뭘 리턴하나요? 얘는 이걸 리턴할 것이고 얘는 파일 타입의 뭔가를 T가 파일이잖아요. 파일 타입의 뭔가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래서 F가 뭔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프린트로 합시다. 프린트해서 뭐 라인 뭐라고 할까? 그냥 간단하게 하이로 하죠. 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은 두 개의 타입이 같아졌죠. 둘 다 얘도 이제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예 F를 지워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F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얘가 출력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이 없으면은 이게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러가 여기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은 결과 요렇게 뭐가 필요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메시지 IP properly closed. 뭔가 우리 가로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가로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됐습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problem opening the file 해서 이게 됐죠. opening the file에서 error 메시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error 메시지와 같은 것이 여기 있죠. code auto에서 kind not found message no such file or directory.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패닉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을 해야 되지만은 원래는 unrecoverable한 에러가 발생했지만은 이것을 recoverable한 에러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패닉이 발생 안 했죠. 그죠?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듬은 것이 밑에 있는 이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파일 오픈합니다. 그래서 매치 F 해서 파일 있으면은 파일 얘를 리턴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오케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F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파일이 들어가게 되겠죠. 파일입니다. 파일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에러 카인드에 따라서 에러 카인드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요거였죠. 카인드 여기입니다. not found. not found라고는 이남이죠. find 얘가 error kind의 not found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럴 때는 파일 하나 만들자 말입니다. 근데 파일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일이 만들어지면은 create라고 하는 것이 return하는 것이 또 역시 IO result죠. 그죠? 얘가 return하는 것도 IO result이고 그리고 얘가 리턴하는 것도 IO result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 파일을 또 담자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파일 타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F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이 결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패닉입니다. 패닉. 이때는 F의 타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니까 모든 게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 여타 에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다른 에러 이때도 역시 패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F파워의 데이터 타입은 파일이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이 멈추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런 타입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요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한 것이 클로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unlab or else를 했습니다. unlab or else, unlab or else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unlab이에요. 어디겠나요? 처음에 match 파일 해서 요게 unlab. 요건 지워버릴게요. unlab이 되고 얘는 or else가 됩니다. or else 됐죠? 그리고 또 얘 이렇게 match 또 파일 create 하잖아요. 요 부분이 또 unlab입니다. unlab 해서 unlab 하면 둘 중에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얘는 or else가 되죠. or else 그죠? unlab or else, unlab or else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함으로 해서 여기 있던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의 이런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클로즈를 써서. 이해되시나요? or else가 이 부분이 맞나? 마지막 unlab error kind match 파일 create unlab에서 이게 or else로 봐야 되겠군요. 여기 or else 그죠? 얘도 or else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unlab과 or else가 막 중복적으로 쓰게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하여튼 unlab과 or else를 매치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위에 있던 이 내용을 아래로 바꾼 겁니다.